1분 자기소개 만드는 실전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1분 자기소개의 목적은 관심 끌기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머지 예상 질문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은 자기소개 짜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영상이 궁금하신 분은 앞에 강의를 듣고 오세요. 실전 1분 자기소개 짜기 두 번째는 알맹이 빼기입니다. 속빈 강정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숨겨서 관심을 끄는 겁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 예고편처럼 말이죠. 자기소개할 때 자신만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인 자기소개서는 경험을 디테일하게 쓰는 것이 맞지만 면접장에서는요 다릅니다. 중요한 포인트를 의도적으로 조금 빼는 겁니다. 지난해 여름 땡땡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가 근무하고 두 달 만에 매출을 20% 끌어올려서 보너스까지 받게 됐습니다. 필리핀에 자원봉사를 갔는데 현지인들도 못하는 일을 해내서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면접관은 의심을 합니다. 어떻게 매출을 올렸는지, 필리핀에서 진짜 무슨 일을 했는지 물어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답변하면 되죠. 미리 준비는 했지만 준비하지 않은 것처럼 잠깐 고민하는 척하고 내가 준비한 완벽한 시크릿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면접장에서 내가 준비한 질문을 몇 개나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된 시크릿 자체를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어떤 내용을 말해야 면접관에게 호감을 받는지 방향을 알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이 산으로 가기 때문이겠죠? 내가 준비한 질문을 받기 위해서 알맹이를 빼고 말씀해보세요. 경험을 두 개 하셔도 되고요.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경험 하나, 그리고 지식 경험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어떤 구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핵심 포인트는 그냥 관심을 끄는 거니까요.